전 세계적으로 은행발 악재가 불거지면서 시장이 출렁이며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도 오후장까지 빠르게 낙폭을 줄이면서 양시장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두 양봉 전환한 상태고요. 일단 소극적으로는 양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종목별로는 오늘 크게 오르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보시죠. 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양봉이고요. 약보합권 수준입니다. 2,376포인트로 진행되고, 거래 대금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실리며 6조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출발은 거의 1% 하락 지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에 빠르게 낙폭을 줄이면서 장중에 잠시 상승부를 보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1시 구간까지는 탄력이 조금 빠지다가 지금은 다시 낙폭 축소 구간으로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구간이고요. 2,370선대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이 1,211억 원 매수로 집계되고요. 외국인은 지금 제한적인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23억 원 매도 우위로 집계되는 가운데 오늘 기관에서는 금융투자가 큰 폭으로 매도하는 모습 나타나지만 연기금이 또 1,000억 원 이상의 매수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지금 기관은 1,142억 원 팔자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 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락권이다 보니까 하락하는 섹터들이 더 많은데요. 일단 상승하는 섹터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비금속 광물 섹터가 6% 강세 흐름인데 결국 이유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이 종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오늘장 섹터별 움직임이 이끌고 있고요. 의료 정밀 섹터도 1.4% 상승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의약품이라든지 뭐 SD바이오 센서가 들어있는 진단키트라든지 의료 정밀 의약품 섹터 모두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기전자와 제조업종 까지 현재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들 보시겠습니다. 하락 섹터에서는 오늘 보험 업종이 2.7%대로 가장 내림폭이 크게 집계가 되고요. 섬유 의복도 1.8% 하락세입니다. 그 외에는 조금 대형주들,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하락세를 보여주는데 철강금속과 기계, 건설 섹터가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를 보시면 일단은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상태인데요. 삼성전자 강보합권으로 6만 원 선에 계속해서 위치합니다. 최근에 6만 원 선을 두고 등락을 펼치는 삼성전자의 모습인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하게 되면서 일단은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2차전지는 여전히 강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1.4% 오른 57만 4천 원 선, LG화학도 0.8%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다만 삼성 SDI만 오늘 소폭 하락하며 0.4%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2% 이상 오르며 79만 3천 원 구간입니다. 네,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2023 디켓 위크에 참가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오늘 자동차 종목들은 정확하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자동차 종목들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17만 4,300원 구간이고 기아는 7만 9,6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플랫폼 종목들도 0.5% 이상의 상승 가져가면서 오늘은 잔잔한 오름세를 기록 중이고요. 포스코홀딩스 1.2%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급등하면서 지금은 9% 오른 26만 3,500원 구간이고요. 시가총액 13위까지 단번에 뛰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른 이유는 인터배터리 2023에서 나온 이 사장의 멘트였는데요. 김준영 포스코케미칼 사장은 이 기자들과 만나서 현재 LFP 양극재 사업 진출을 검토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의 포지션이 큰 편인데요. 약간의 저가 배터리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함께 받으며 오늘장 급등합니다. 현대모비스 반면에 오늘 2% 하락하면서 21만 4,500원 구간입니다. 넘어가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 위주로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개별 모멘텀을 함께 흡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후장에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그룹주들이 급등하는 흐름들 관측되는데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췌장암 항체 신약이 미국 FDA의 패스트트랙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에 신청을 했는데 겨우 보름 만에 이렇게 또 허가가 났고요. 이렇게 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항체 신약의 신속 개발 필요성과
전수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와 더불어 오후장 급등하는데요. 현재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19%대 거의 20% 가까이 오름세를 기록 중이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12% 오른 3,9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오전장부터 움직였던 삼성제약 11% 정도의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는데요. 삼성제약은 췌장암 신약 후보의 물질이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통계기법에 대한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이 임상시험의 통계를 향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오늘장 삼성제약 함께 힘을 봤고요. CTC바이오도 지금 13%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내 조루발기 부전의 복합제 품목 허가 획득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내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대형주들 위주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개별 모멘텀, 재료가 붙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시장 보시면요. 양봉으로 마찬가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0.05%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락세고요. 78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하락이 나오다가 10시 구간의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강보합권에 잠시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오후장에서는 탄력이 조금 더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780선 정도를 두고 등락을 거듭하면서 보합권에서 횡보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수급도 체크해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의 매수세에 두드러지고요. 5천억 원 넘게 매수 중입니다. 양 매도세, 쌍끌이 매도세로 펼쳐지는데 외국인이 3,5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고요.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1,444억 원 매도 우위로 집계됩니다. 네, 넘어가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오늘은 혼조세가 펼쳐지는데요.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들부터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계속해서 급등하더니 오늘장 조정에 들어갔고요. 4거래일 만에 조정입니다. 지금은 2% 정도 하락세로 43만 9천 원 기록 중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9% 제한적인 상승을 가져가는 가운데 오늘은 LNF 쪽으로 급등이 나옵니다. 5% 정도 오른 24만 4,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 가운데서 셀트리온 제약이 1.6% 상승한 8만 4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2.8%대로 비교적 낙폭이 크게 집계가 됩니다. SM 여전히 1% 정도의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 동반해서 2% 밀림 보여줍니다. 네, 첨보도 오늘은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오늘 리노공업도 강보합권에서 13만 6,400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서 특징주에서 체크해보시겠지만 삼성의 투자 때문에 수혜주로 함께 지목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그 드래곤은 최근에 주가 하락세가 조금 가파르게 집계됐는데 오늘은 2%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 측에서도 K칩스법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서 세제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요. 여기에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서 경기 용인시에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클러스터에는 반도체 제조 공장이라든지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팹리스 기업까지 함께 유치가 될 텐데요. 오늘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수혜감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SFA 반도체가 현재 16% 급등하며 4,540원 구간이고요. SNS텍도 11% 오르고 있습니다. 라온테크, 원익, IPS 오후장에서 모두 상승 탄력 높아지는 가운데 덕산테코피아나 한미반도체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 가운데 확실히 후발주자로 부각이 되면 최근에 급등하는 그런 시세들이 펼쳐지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현재 두 종목이 2차전지 쪽으로 새롭게 엮이면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AFW를 보시면 25% 급등한 4,665원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 마찰용 접단자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100% 독점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한 대당 이게 1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상당한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며 급등 중이고요.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오늘 23% 급등하며 8,260원 구간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자회사가 있는데요. 레이크 테크놀로지고요. 이 회사가 전구체 배터리 전해질의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과 관련된 기술 그리고 공정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2023년 말 양산 설비를 준공할 계획이라는 증권가의 분석까지 나오며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2시 구간 시황센터였습니다.